오늘 그 좋은 강연을 준비하신 김영준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탱크 만들어서 전격전했던 독일력이 알려져 있고, 냉전 때는 핵과 미사일, 걸프전 때는 초정밀 유도무기죠. 정확히 맞추는 것들. 테러와의 전쟁 때는 불란전이라고 진흙탕 싸움에서 적들을 소탕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뭘까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난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래전 양상들이 어떻게 보면 과잉할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럼스펠드는 그 당시에 이라크 전쟁을 빨리 끝내서 6개월만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죠. 기억나시죠? 부시가 항공모함에서 전쟁 승리 선언을 했던 장면을 기억할 겁니다. 그게 럼스펠드식 방식의 전쟁 승리인데, 전쟁은 결정적인 수도 점령이나 국민의 의지를 꺾거나 후세인을 정권에서 몰아내는 걸로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었는데,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우리한테. 패트리어스는 이라크 전쟁에서 쭉 길어지고 수만 명이 죽기 시작하니까 이건 아니라고 역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럼스펠드식의 전쟁을 이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기억나는 게 이라크 전쟁에서 카운터 테러리즘이라는 고전적인 방식을 유지합니다, 미군은. 베트남전의 기원을 다른 식으로 분리해서 받았었는데요. 한 군데에서는 카운터 테러리즘이라는 방식으로 봤습니다. 뭐냐? 베트콩을 설치한 다음에 디스토리 하자는 겁니다. 찾아서 죽이고 찾아서 죽이고 두더지 잡듯이. 그럼 언젠간 베트콩은 다 없어진다라는 논리였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근데 그 당시 베트남에서 그 방식이 실패했는데도 여전히 비슷한 이라크 전쟁 양상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케이시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게릴라들을 찾아가지고 없애는 방식으로 계속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한 명을 죽이면 열 명이 적이 됩니다. 20명까지 적이 되죠. 그 중에 선의의 피해자도 당연히 나오고, 그 한 명을 죽이면 가족 전체가 등을 돌리고 그의 동창들까지 등을 돌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끝이 없는 겁니다. 이라크 전쟁이 수렁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후세인을 죽여서 만세를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미군에 대한 적대감을 확산시킨 거죠. 그러면 정반대 해석도 나왔었겠죠. 바로 패트리스 장군이 했던 건 카운터 인설전시라는 방식이죠. 그 당시에 이라크전이 생각보다 잘 안 풀리니까 그래서 했던 게 베트남전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된다. 뭐죠? 카운터 인설전시. 찾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우리가 조력자가 돼서 적과 친구이거나 가족인 사람들까지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뭐냐? 마을에 학교를 져주고 축구장을 져주고 사람들한테 쌀을 주고 밥을 주고 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방식입니다. 카운터 인설전시. 분란전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확대되는 걸 막자는 방식입니다. 전혀 다른 어프로치가 이제 나오는 것이요. 푸틴이 지금 새롭게 이제 내려온 방식. 세르게이 쇼그라는 국방장관,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겔라시모프라는 총참모장입니다. 러시아는 육해공군 참모총장, 합참무장 권한을 한 명이 갖고 있습니다. 한 명이. 우리나라랑 다르죠. 이들이 내세운 전쟁 수행 방식이 뭐냐. 겔라시모프가 크림반도 합병전에 글을 하나 씁니다. 앞으로 전쟁은 군사적인 게 아니다. 비군사적인 영역에서 승리하고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한 겔라시모프 독트린. 바로 후반부에 설명할 방법들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서방에서는 네이밍이 붙여져서 지금까지 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주 골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네는 독트린에도 이런 식으로 썼어요. 정보 미디어 전략. 정치 목적에 명시를 한 겁니다. 우리를 치면 국방백서나 국가안보 전략서에 동북공정은 적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여론을 선동해서 정보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무슨 얘기죠? CNN, BBC는 적이라는 겁니다. 전쟁 수단이고. 중국 러시아에서는 이미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대비하고 총 인지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총력을 드립니다. 그 안에 사이버도 있고 그 안에 우주전이 있는 겁니다. 첨단 과학기술 ET랑 싸우려고 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나라와 상대방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전쟁 의지를 발설 끌고 나가겠다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크림반도 때 어떤 식으로 했느냐. 크림반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중에 어디로 귀속될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봤다고 하면 그 자체가 러시아 총참모부의 승리입니다. 우리 같이 러시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죠. 제주도 주민들이 어떻게 국가를 결정합니까? 근데 러시아는 그런 식으로 논쟁거리가 아닌 걸 논쟁화시킵니다.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크림반도는 러시아 땅 이렇게 얘기 안 하죠. RT라는 러시안 TV에다가 오늘의 쟁점 진보 보수 토론하고 제목을 띄우죠.
크림반도 합병 법적 분쟁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제목이죠. 그럼 진보 보수 나와서 싸웁니다. 그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중립이고 싶어 하죠. 문제가 있나 보다, 난 중립을 해야지. 이미 러시아가 원하는 프레임에 걸려든 겁니다. 그게 SNS상에 3초간 본 영상이든 RT라는 거를 채널 돌리면서 3초간 멈췄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1, 2초 사이에 그걸 봤던 시청자는 러시아가 만든 프레임에 노예가 되어 있죠.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전쟁이 핵미사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80%를 투자한다고 러시아는 이미 선언을 했고, 중국은 아시죠? 3전. 마오가 얘기했습니다. 정치가 전쟁의 80%다. 군사적인 20%다. 그럼 우리가 과학기술 얘기할 때 전쟁 중에 해야 되는 것도 주목해야 되지만 일반 평시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전쟁, 거기 안에 사이버 심리전, 우주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 내 사학자들은 재미있는 주장을 좀 많이 했어요. 첨단 과학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미국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왜 맨날 전쟁에 지냐 이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수백조의 예산을 들이는 미국, CIA 미국, 헐리우드 영화 나오는 미국이 왜 맨날 지냐 이거예요. 애드리안 루이스라는 학자가 얘기를 해요. 첨단 과학기술이 전쟁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전쟁에 지는 게 아닐까라고, 이게 바로 미국이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컬처 오버라는 거죠. 그 나라의 전쟁 문화. 첨단 과학기술을 경시하자는 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을 맞춤식으로 써야 되는데, 이라크 전쟁에서 뭐가 필요했어요? 이 교수 말로는 베트남전이 끝났어요. 회의를 해요, 미군들이. 그러면 또 첨단 과학기술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결론이 끝난답니다. 베트남전이 끝났으면 뭘 우리가 교훈을 얻었어야 됐어요? 외국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그렇죠? 민족과 역사와 언어를 이해해서 베트남에서 베트콩과 대립하고 있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았어야 된다고 결론이 났는데, 또 예산은 육해 공군 간의 예산 전쟁 때문에 더 많은 무기를 사들이자고 결론이 끝났고, 이라크전 끝나고도 또 모였는데 결론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육해 공군 장비를 사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학자의 주장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미래전 때문에 막 붐이 일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을 하려면 항상 이게 나오죠. 전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전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전력을 개발해야 되냐. 그게 레이저 기술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주 기술일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어디까지 우리가 다 하고 어디까지가 미국하고 나눠서 해야 되는가. 과학기술을 미국하고 어디까지 나눠서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어느 부분은 분명히 우리 카피라이트를 끌고 가야 되고, 지금 초기 단계니까. 또 우리가 나은 부분,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또 어떻게 가는지. 또 여러 가지 기술들, 그렇죠? 드론도 있고 레이저도 있고, 어딘 우리가 낫고, 그렇죠? 이거를 미국하고 큰 판에 놓고, 너는 이거, 우린 이거, 어린 일본,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돼. 우리가 지금 막 그 미래전과 과학기술에 집중하기 전에 한 번은 좀 걸러서 생각을 해보고, 대통령실과 협의할 부분들이 이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거나 하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